예, 안녕하세요. 연인과 16년 차이 우성태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는요. 연인과 16년 차이. 제가 보니까 올해가 나이 36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네. 지금 사귀고 계신 분이 20살이란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대박이네요, 대박. 지금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30년 전에 아역 탤런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DJ 오디션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어떤 드라마에 어떤 역할로 출연했습니까? 주말 연속극 미련이라고. 미련? 예. 이덕화 씨도 나오고. 예. 그리고. 미련. 또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기억 안 나면 미련 갖지 마시고요. 네, 그 당시 했던 대사 중에서 기억나는 대사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오디션 봤던 대사가 기억납니다. 네네네. 네. 우리 집 꿀꿀이가 자리는 한번 가볼까? 뭐 요런. 또 보니까 연예인 성대모사도 할 줄 아시는 분. 그런 모양이죠. 한번 해보세요. 아, 성대모사. 뭐, 네. 뭐, 누구? 윤도윤입니다. 네. 배철수입니다. 네. 나 원주야, 원주, 천원주. 뒤에 성대모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만수가 백춘 맞았디야. 이덕화 씨 한번 해보세요. 부당해요. 어머나. 한 말씀 하시죠.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는 DJ가 되겠습니다. 네. 평생 꿈꿔왔던 귀농을 이제 곧 눈앞에 두고 있는 노부부입니다. 돌아갈 고향 농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요. 아내는 귀농 생활에 영 자신 없어 하는 눈치입니다. 내 아내가 도시 생활을 잘 정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고향을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좋은 노래 한 곡 부탁해요. 전 귀농이란 단어만 들어도 눈앞에 전원이 쫙 펼쳐지는데 아내분께서는 차도녀신가 봐요. 시골 생활이 상상이 잘 안 되시는지 뭐든지 그렇잖아요. 낯설고 두렵고 이럴 땐 남편분께서 믿음을 주는 게 최고 아닐까요? 첫날 밤처럼. 응? 오빠만 믿어. 박현빈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예, 띵동소리와 함께 9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우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처음 재즈 피아노로 코드 연습을 형님 노래로 했습니다. 아, 진짜예요? 예, 아,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예, 좀 어렵죠, 근데. 예, 기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질문 드릴게요. 네. 큰아들, 승훈이가 몇 살이죠, 올해? 지금 18살이에요. 아, 벌써요? 예, 예. 아직 수영하고 있습니까? 수영은 6개월 전에 그만뒀습니다. 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아. 그러면 막내 도훈이는 악기 잘 다루다고 하는데. 예, 네 살 때부터 드럼을 쳤죠. 어머. 아직도 그럼 치고 계신 거예요? 예, 2층, 20층으로 이사를 갔더니 에. 드럼을 치웠더니 이제 못 치대요. 네. 이래서 별명이 훌륭한 아빠신가 봐요. 아들들이 그냥 다 장기를 하나씩 만들어주시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속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원래 그렇지는 못해요. 아. 방송이란 게 이제 그때 하도 이제 너무 포장해서 잘 나가가지고. 예. 네. 겸손도. 로얄하고 계십니다. 네. 여보세요? 예. 잘 안 들려요. 여보세요? 예, 잘 안 들려요?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집에 으뜸이 누구예요? 1인자. 예? 집에 1등, 1인자. 아내. 아내? 아내분은 2인자시잖아요, 성함이. 아, 2인자인데 이 집에서는 1인자.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난 저와 그녀의 첫 만남은 소셜 네트워크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낯선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는 핸드폰 어플로 처음 그녀를 알게 됐죠. 단아하고 성숙한 외모, 사진만으로도 호감이 생겨 몇 마디를 주고받았습니다. 편안한 사이버 친구가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죠. 저처럼 그녀로 올드팝을 좋아합니다. 이야기가 잘 통하는 그녀가 참 마음에 들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과감하게 서로 나이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제 나이 36. 하지만 부끄러운 마음에 처음엔 2살 속였습니다. 저는 34살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삼촌이라 부를게요. 에? 몇 살이신데요? 전 20살이요. 내일 신입생 환영회도 가요. 오 마이 갓. 2살 속이나 많아였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절 마음에 들어한 그녀가
먼저 만나자고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만남을 가지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제 별명을 도둑, 능력자, 연예인, 전생의 지구를 구한 남자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절 더 반기시더라고요.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예쁘게 봐주십니다. 얼마 전엔 어머니께서 커플티까지 사주셨어요. 며칠 있으면 그녀 생일입니다. 뭐가 갖고 싶냐는 물음에 진심으로 투표권이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녀. 제 친구들을 쉽게 오빠라고 못 부르는 그녀. 아직은 저보다 비스트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 그녀. 그런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까 김나온 누님께서 그쵸, 나예요. 네. 군대 고참, 아 군대 후임병 누님이신데 네. 아까 그 동생, 아 여자친구에게 잘해주라고 말씀하셔서 한마디 하려고요. 네네. 네. 지금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세요. 아이고 편찮으세요. 간암 말기로 며칠 전에 입원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잘 표현해주지 못하는 사랑까지 제가 표현해주겠다고 말하고 싶네요. 예. 그래요. 아, 직접 그러면... 말하세요. 이름으로 사귄 지 몇 년 되셨어요? 올 초에 사귀었습니다. 아, 예, 그럼 이름으로 선물하세요. 입학했대잖아. 네? 올해 입학했다고 아까 그랬잖아. 아니 사귄 지 얼마 됐는데 그, 예. 입학생이에요 이랬더니 자 우성태 씨 내가 놀랬네 지연아 오빠만 믿어 화이팅